아, 왜 사람을 태백까지 불러요? 뭐 하면 돼요? 태백 하고 싶어요. 나 뭐 김밥 먹으래요, 김밥! 저는 집에서 그냥 밥 먹어요. 세컨드 네임, 짭종원. 안녕하세요, 짭종원입니다. 오늘은 태백이 나왔습니다. 태백하면은 태백산맥? 태백은 옛날부터 황산? 광부들의 피로를 달래주는 그런 맛집들이 많습니다. 그 도시의 맛집을 가려면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택시기사님. 택시 승강장 여기로 왔습니다. 기똥찬 아이디어죠? 근데 만약에 인터뷰 해가지고 시민분들이 저기 김밥집이 맛있던데? 하면 그럼 저기 김밥 먹는 거예요? 태백까지 와서? 근데 소고기라고 하면. 가까요? 저희 지금 태백 이거 맛집 좀 찾아다니는데 태백 맛있는 데 있어요? 뼈집 있고. 여기 경치가 좋다. 이런 데 가가지고 닭백숙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봤을 때 중앙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중앙로가 약간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가기 전에 여기 괜찮은데? 여기? 여기 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태백 현지인분들만 가는 맛집을 좀 소개받으려고 왔는데 태백 얼마나 사셨어요? 거의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태백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랑 제일 친하신 분이 놀러 왔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꼭 이 맛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데 있나요? 태산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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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다리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비가 와. 맛집은 기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태백 한우 직판장. 육회 비빔밥. 육회 비빔밥? 태백 한우 직판장. 그러면 바로 해가지고 육회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육회 비빔밥. 이쪽 택시 기사님들이 좋네.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태백 여기 홍보하는데 현지인분들이 즐겨가는 식당. 요 옆에 사계절. 사계절? 거기 뭐 팔아요? 거기 육개장 맛있어. 육개장. 사계절 육개장. 맛있는 데 어디야? 거기 뭐 팔아요? 지금 코다리찜도 팔고. 예. 우리 언니가 자주 가시는 곳. 나보고 김밥 먹으래요, 김밥. 멍텅구리 식당 또 왔어. 거기 뭐 팔아요? 파지찜장 해주세요. 멍텅구리. 멍텅구리? 근데 어디서 오셨는지는 알아야지. 저희 하이원에서 왔어요, 하이원. 하이원이야. 아시죠? 여기네, 황지연 못. 여기가 약간 랜드마크 그런 건가 보다. 저희 잠깐 연못 좀 찍을게요. 네, 찍으세요. 여기가 상지, 중지 하지예요. 상중하. 저 위에는 깊이를 알 수가 없다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수굴이에요. 근데 하이원에서 돈 받으셨어.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지? 했었어요. 어쩐지. 근데 저희가 지금 인터뷰 많이 지금 추천을 받았어요. 중에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증거밤, 태백 물닭갈비, 태산식당, 태백 한우 직판장, 사계절 육개장, 연관식이, 향수 돼지갈비. 이 중에서 고르면 돼요? 다 왔는데? 여기 뭐가 봐 있어요? 갈치조림. 그리고 대표 곰치 해장국. 갈치조림으로 주세요. 이거 찍어서 반찬 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콩자반, 달걀, 오징어젓, 시금치, 기기중. 어쭈? 야, 이거 재밌다. 사장님, 여기 뒷보리 들어갔어, 뒷보리. 뒷보리도 들어가고? 진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갈치 살을. 먹어볼게요. 재밌네. 밥 비벼 먹고 싶다. 근데 여기 청양초 들어갔어요? 젊은이들이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딱. 이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멍텅구리 식당.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최고죠. 완전 끝. 근데 우리 태백까지 왔으면 소고기는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추천 나왔다는 얘기. 안녕하세요. 사장님 엄청 젊으시네. 반갑습니다. 여기 뭐 메뉴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거기 갈비살. 등심도 괜찮고. 갈비랑 등심이 잘 나간다는데? 육회 비빔밥 드시기로 하시는데? 육회 비빔밥 안 돼, 안 돼.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거 먹어야겠네. 사장님이랑 이미 아이 컨택 했어요. 야, 이거는 감자. 고기 같은데, 고기? 사장님, 여기 뒷보리 들어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미쳤다 이거. 언니 너무 맛있어요.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 진짜 끝. 소고기 하면 이제 횡성이라고 말하는데 소고기는 태백. 여기는 진짜로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소금을 촥 찍어서 구운 마늘을 올려가지고. 재밌네. 육회 쫄깃쫄깃하네. 쫀득쫀득. 맛 표현 하셔야 돼. 참기름 향이 촥 나지. 먹었을 때 이 달려있는 깨 향이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고소한 보통 깨 이건데 여기는 깨. 태백한우의 특징은 마블링이 기똥차. 무조건 와서 무조건 먹어봐야 돼. 와보세요. 저녁 먹을 때 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 아니 저기 한복 입으신 분한테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태백 맛집 좀 알려주시면. 여긴디? 명가 실비? 시민분들 추천으로 왔는데 이게 맛집 맞네. 어이구 또. 반찬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파김치도? 다 내가. 멸치는 직접 잡으세요? 잡어. 어이구. 와 또. 아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와. 사장님 이거 먹는 법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덜어서. 오. 혹시 젓가락으로 먹나요? 야 이거 재밌다. 재밌네. 쫄깃해. 완전 진짜 쫄깃해. 야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코다리찜 1등. 여기가 1등. 어떤 맛이에요? 이거 진짜 배우고 싶은 맛. 이 집은 진짜로 여행 왔다가 무조건 한 번은 먹어볼 만한 맛.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산다 싫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예 아무도 없느냐? 여기가 우남정이로구나. 오늘 태백을 돌아다녀봤는데 느낀 점이 하나 있어. 태백이란 글자에서 획을 하나씩 빼면 돼. 그러면 이제 알아요? 대박입니다. 숨은 맛집도 많고 시민분들 친절하시고 볼 것도 많고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대박. 아침에 먹는데 거기 갈치조림 거기 맞죠? 멍텅이. 멍텅구리. 그 단맛이 좀 나나 그게? 갈치조림에서? 근데 밥 비벼 먹을 때 진짜 좋더라고. 소고기는 사실 아쉬웠던 게 3인분 정도 먹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코다리. 거기는 그냥 끝이야 끝. 다 담아있어. 확실히 시민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첫날부터 이렇게 세면은 다음 주에 어떡하지? 더 맛있는 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 자신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후지만 하이원 쪽에서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짠! 방송까지 사람을 불러요. 고생을 또 하라고요? 어! 잠깐만! 아 이거 좀 찍어봐요. 찍었어요! 이거 이런 것 같은데? 아 이거 재밌다!